아 선생님 제발 선생님 저안 돼요 저 죽어요 저 진짜 안 돼요 저 연락 온 사람 진짜 많은데 막아 진짜 죄송해요 선생님 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 청담이란 곳에 이제 전학을 간 거잖아요. 저에게 서울이란 진짜 약간 동경의 그런 곳이었어요. 약간 그리고 저는 남중남고 출신이기 때문에 남녀공학에 대한 그런 약간 환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서 전학을 딱 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. 와, 진짜 내가 근데 학교가 분반이어가지고 남자 여자랑 반을 좀 따로 쓰긴 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1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뭐 뭐야? 뭐야? 뭐 이럴 수 있어요. 근데 진짜 저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기를 갖고 다녀요. 그 자갔다가 진짜 이 자가 있어요. 그러면 진짜 여기 이렇게 때리는 거 있거든요. 이렇게 때리는 거. 자를 이렇게 때리면은 진짜 이거 골절이에요. 근데 진짜 똑똑한 선생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탁 때려요. 그러면은 여기가 와 진짜 욕이 나와요. 막 여기 귀 잡아 땡겨가지고 뭐 뭐만 하면 머리 안 잘랐어? 그러면 여기 뭐 잡아 땡겨가지고 이거 뭐 접고 막 당구대로 그냥 당구대를 뒤에를 깎아요. 그러면은 그 무기가 알맞는 사이즈가 되는데 그걸로 이제 턱 짚어. 그러면 칠판 딱 짚어. 그러면 그걸로 그냥 딱 그냥 한 대씩 팍 때리고 그게 저에게는 이제 남아있었는데 서울을 전학을 가니까 체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충격받았어요. 아 그러니까 그게 나 체벌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. 막 머리도 애들이 진짜 막뭐 빨간색 뭐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초록색 너무 막 자유로운 거예요. 야, 이게 서울인가?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. 야, 이게 서울이구나. 아, 여기 근데 좀 심하다라는 기억이 하나 남았던 게 이제 며칠 안 됐어요. 학교 간지 며칠 안 됐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애들이 핸드폰을 그냥 막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약간 좀 아래 약간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딱 핸드폰.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갓 스마트폰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때여가지고 그때 그뭐 템플런 뭐 이런 거 하고 뭐 카톡 이런 거막 틱톡이었나? 그때는 지금 그 에브리바디 세이 틱톡 그거 말고 그 진짜 그 틱톡이라는 또 카카오 같은 그런 메신저 톡이 있었어요. 선생님이 야너그 친구한테 야너 그거 핸드폰 그거 집어넣어 그만해 이랬어요. 근데 걔가 에? 선생님이 또 그래가지고 걔한 10분 있었나? 근데 또 야, 민식이, 너 핸드폰 집어넣어. 뭐, 너 마지막 경고야. 한 번만 더 하면 뺏을 거야. 이러는 거예요, 선생님. 근데 또 걔가 또 이렇게. 아예? 가만히 있어, 이러고 있다가. 선생님이 이제 좀 화가 났어. 선생님이 이제 살짝 화가 나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. 야, 너 민식이 핸드폰 갖고 나와. 이러는 거예요, 그래서. 꼴렁꼴렁 해가지고. 해가지고 진짜 핸드폰을 딱 이렇게 선생님 옆에다가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. 그래서 왜요? 왜요? 이러는 거예요. 선생님이 왜요? 야 민식아 너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? 막 이러는 거야. 근데 민식이라는 애가 아 그래서 뭐요? 진짜 이러는 거예요. 내가 강원도 있었을 때 원주에 있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. 그렇게 할 거란 상상도 못했어. 근데 진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.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나? 그러면 선생님이 뭐 어떠한 처벌을 내리겠지? 빠따를 여기는 어떻게 때리지? 야구 배트로 때리나? 서울은 약간 업그레이드했으니까 그래. 여기는 좀 뭔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. 어떻게 할까? 궁금했는데 선생님이 진짜 됐어. 너 이번 교시까지만 핸드폰 반납하고 이따 수업 끝나고 가져가. 이러고 마는 거예요. 그렇게 태도를 했는데도 그래도 너무 얼탱이가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. 아니 저거를 빠따를 안 이들은다고? 야 진짜. 뭐 이렇게 종이 쳤어. 종 치고서 이제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칠판 지우시잖아요. 제가 수업 끝나 칠판 이렇게 지우고 있고 걔가 그러면 땡 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주머니에 손 넣고 또 껄렁껄렁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너 다음부터 또 핸드폰 이거 할 거야 안할 거야? 뭐 이러는 거야. 그러면 걔가 안 할게요. 아, 안 할게요. 아, 에. 너 지금 태도 그막너너그 태도 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? 너 오케이. 너 오늘 이거 핸드폰 압수야.
너 오늘 이거 핸드폰 쓸 생각 하지 마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저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. 그러면 저는 아 선생님 제발 한번 선생님 저안 돼요. 저 죽어요. 저 진짜 안 돼요. 저 연락 올 사람 진짜 많은데 막아 진짜 죄송해요.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. 나 했으면 아 제발 선생님 죄송해요. 저는 진짜 충격받았던 게 선생님 너 오늘 이거 압수야. 너 오늘 이거 핸드폰 쓸 생각 하지 마. 그러니까 걔가 아 그럼 가져가세요. 하나 살게요. What the fuck? 네 가져가세요. 이러는 거야. 진짜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와,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. 전그 상황이 너무 진짜 센세이션이었어요. 야, 이게 서울의 실태인가? 그 부자들의 학교의 그런 약간 뽀다 남자애들처럼 막 학생이 더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약간 그런 곳인가? 라는 생각이 딱 했어요. 그때부터 이제 약간 저는 약간 사실 학교를 좋아하진 않았어요. 막 자퇴할까도 진짜 많이 고민했었고 고등학교 처음에 이제 진학을 했었을 때 너무 학교라는 게 싫었어요. 그 너무 억압돼 있고 막 나는 하고 싶은 게 있고 공부도 전 잘했거든요, 곧죠.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런 막 때리고 막뭐 야자를 굳이 해야 되는데 저는 야자를 안 해도 공부를 알아서 잘할수 있는데 저는 성적이 좋으니까 저 때는 또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갔었어요. 고입시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면은 고등학교도 좋은 데를 못 갔어요, 그때는. 저는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거든요. 그 나름 좀 명문. 하지마 이 개새끼야! 아무튼 뭐전 자신 있었는데 막 그런 거 억압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되게 싫어했는데 여기 서울에서는 뭐 억압이 없어. 그냥 뭐 거의 뭐 롤로 치면 사일러스라는 캐릭이 있거든요. 뭐나 해방이다 하면서 그냥 뭐 억압이 없어. 그냥 쇠사슬 없어. 그냥 다 풀고 그냥 막 콱콱콱 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야.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니까요, 진짜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근데 그게 좀 솔직히 그렇잖아요. 아무리 그래도 선생과 제자인데 좀 이렇게 혼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. 아니 그래도 뭐 때리진 않아도 이렇게 뭔가의 체벌은 뭔가 이렇게 이 학생의 인성이 바라질 수 있도록 뭐 빠따는 굳이 안 해달라도 뺨을 때리지 않아도 그 어느 정도 인성은 갖춰지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체벌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진짜 아예 안 하길래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거죠. 진짜 충격이었어요. 갑과을이야 갑과을. 그냥 선생님이 너무 을이야. 선생님이 을이에요 서울에서는. 그런 걸좀 충격을 받았었죠.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저희 제가 다녔던 저 청담고가 유독 그때 약간 솔직하게 말하면 좀 양아치 학교라고 유명했어요. 그러니까 강남에 원래 8학군 유명하잖아요. 유명한 고등학교. 근데 이제 청담은 안 좋은 걸로 유명한 학교 8학군이더라고 거의. 아 이거 뭐 지금 청담이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. 옛날 제가 다녔을 당시에 그때 저희 학년만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.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유독 근데 좀 그때 충격을 받았죠. 아 그때 진짜 저는 와그 고등학교가 야 이거 서울 고등학교는 이래서 안 되겠구만 하는 게 그거였었어요. 오케이. 진짜 그때 진짜 센세이션. 와우.